네, 오랜만에 RG 시리즈입니다. 네, 장미가 이쁘게 올라간 고급 오델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방금 장미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장미가 뭐 아닌가요? 저 장미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는 이제 장미라기보다는 트리 오브 라이프, 생명의 나무라고 하죠. 생명의 나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름도 거창하게 변하는데 예, 이거 좀 이거 거창하죠. 안 헷갈리세요, 그죠? 이게 진짜 헷갈려요. 이 트리 오브 라이프가 이 위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포지션 마크가 있어서 다행인데, 다행인데 이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 어지러워가지고 지판을 잘못 짚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파리 있는 곳이 그 맞아요. 이 3프렛 보면은 여기 이파리가 좀 크게 있고요. 예. 크게 있고 크게 있고 크게 있고 가장 크게 있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파리가 포인트 있는데 멋으로 보면은 조그만 것도 이렇게 있어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그 4륙의 2사륙에는 이 자투리 이파리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이런. 예. 이게 원래 이제 그 스티브 바이 네. 잼에 제일 먼저 적용이 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제이 고급 모델들에는 다 이제 적용이 됐죠. 약간 좀 이제 알바네즈 트레이드 마크.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거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특히 트리 오브 라이프가 그 잼 화이트에 그렇습니다. 흰색의 금장에 이것까지 있으면은 와 끝판왕이다. 딱 이런 느낌이 그거 있었어요. 그거 들고 있으면은 그냥 뭐 최고였죠. 최고 맞아요. 잼이야.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는데 200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맞아요. 그게 세상 제일 좋은 기타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진짜 그때는 너무 그게 또 트렌드한 그 맞아요. 가장 트렌드한 기타였었잖아요. 네. 그때 세상에서 제일 좋았어요. 진짜. 맞아요. 실제로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타 중에 하나였죠. 저희가 네. 말씀드리는 그때는 이제 2000년 초반을 말하고 90년대 후반 거의 90년대 후반부터 네. 2000년대 초반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오랜만에 이제 또 우리 향수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 RG 시리즈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면 저도 사실 궁금한 게 그 우리가 이번에 아재 시리즈의 모델명을 분석해 주신 분이 또 계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RG의 이 라인을 분석해 줄 수 있는 분이 또 계시지 않을까? 그분이 계속 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함 미리 감사해. 이설호님. 이설호님. 네, 이설호님 또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8820이에요. 생전 처음 보는 네 자리 숫자죠. 저희가 사실 8570이랑 8420은 꽤 여러 가지 버전으로 10년에 걸쳐서 꽤 리뷰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뭐 250이나 3550이나 이런 네 자리 전형적인 패턴들 많이 했었는데 8820은 생전 처음 보는 숫자 구성입니다. 자, 499만 8천원 이게 할인가예요. 네, 권속가 뭐라고요? 이게 할인가. 권속가가 637만원이고요 할인가가 499만 8천원 500만원짜리입니다. 이게 마호가니 나무를 쓰게 되면서 이렇게 가격이 확 뛰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사실 뭐 마호가니를 썼다고 올라가는 건 아닌데 뭐 마호가니 그레이드에 따라서 사실 뭔 목재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레이드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보니까 돈으로 발랐네. 네, 그렇습니다. 네. 비싼 건 다 갖다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바네즈의 그 어떤 그 아재에서 보면은 우리가 엘더 애쉬 위주로 사운드를 네네.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스트레스 성향의 사운드가 나는데 보면 아이바네즈에서 이제 베이스우드가 가게 되면은 조금 되게 라이트한 락킹 슈퍼 스트랩 같은 느낌이 나고 이런 마호가니를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진한 느낌의 네, 그 아이바네즈의 되게 전통적인 락 스피릿이 딱 느껴지는 게 이제 마호가니 사운드인데 이번에는 AAA 플레인 메이플 탑의 아프리칸 마호가니를 사용한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으로 일단 바른 거죠. 바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스펙을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은 99.5cm, 무게는 3.82kg. 묵직하네요. 네, 두께는 43mm에 12프렛 띠뜰렌 73mm 전형적인 D쉐입 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AAA 그레이드의 플레임 메이플 탑이 4mm 두께로 올라가 있고요. 보이시죠? 무늬 굉장히 화려하죠. 멋있어요. 그리고 바디에는 아프리칸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에는 RG J 커스텀 슈퍼 위자드 5피스 메이플 웬지 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그 구성 5피스에다가 여기 꿀단지 헤드 피니쉬, 네. 그다음에 여기 목젖, 아, 네. 꿀단지 헤드 피니쉬. 네, 꿀단지 담았다 뺀 느낌의 아, 네, 그쵸, 그 마감이죠. 그런 느낌이네요. 그다음에 요게 네, 5피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D쉐입 넥이고요. 곧도 SG-381 헤드머신에 43mm 너트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곧도 탑락이에요. 탑락. 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잠궈주고 네. 저 아래쪽에는 로프로 엣지가 장착이 네. 되어 있죠. 자, 지판은 바운드 마카사르 에보니 트리 오브 라이프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비싼 걸 갖다 비싼 발랐죠. 거죠. 지판 공률 반지름은 보통 이제 저희가 아재에서는 스트레스 성향이라 305mm 반지름이 나오는데 얘는 430입니다. 네. 거의 평면에 가까운 가깝죠. 네.
지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요 얇은데 막 트러스도 다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뭐 옛날부터 그랬죠. 네, 알지는. 희한하죠. 네, 스틸 길이 648mm고요. 프렛은 24 전부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커스텀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가 네 정말 튀어나오질 않죠. 요게 픽업은 피시맨 사용되어 있습니다. 요새 피시맨이 감도가 좋아서 네. 상당히 고급 악기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피시맨의 플루언스 모던 험버커 세라믹 험버커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게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인데 보이싱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네, 근데 뭔가 그거를 이제 뭐 쫙 해서 그 뭐, 스플릿을 해가지고 뭐 싱글로 들려주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다이나믹 미스 910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뭔가 다 쪼개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고 그냥 무조건 험, 쌍험, 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1번으로 해놓으면 모던 액티브 하이 아웃풋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2번으로 해놓으면 모던 패시브 어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액티브, 힘이 빠지는 느낌 액티브 패시브 그냥 사운드 차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네. 같아요. 브릿지는 비슷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브릿지는 줄이 액션이 낮은 로우 프로파일에서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 로프로 엣지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네. 되어 있고요. 가장 그 아이바네즈 기술력의 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 여기에 보시면은 그 이렇게 손으로 돌돌돌돌 돌리는 건 아니고, 예. 네, 그거는 그냥 네. 엣지 제로는 아니고 로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베이 있고요. 점검창이 네 개나 뚫려 있네요. 네, 많이 뚫려 있습니다. 배터리도 딱 들어가고. 네. 자, 이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 바로 사운드를 모니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섯 개예요. 네. 여섯 개만 들으면 됩니다. 무겁습니다, 여러분. 네.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요. 묵직하죠? 역시 이건 이 느낌은 아니야. 네. 자,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 느낌은 아니야. 쌍어? 아니 이게 진짜 저게 뭐 올린다고 해서 뭐 패시브라고 하는데 힘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정말 약간 줍니다. 약간 네. 약간 줄고 힘이 안 빠져. 이게 이제 플레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딱 소리를 들을 때랑 또 아시겠지만 또 치면서 듣는 게 또 느낌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그냥 넘쳐요. 뭐 너무 넘치죠. 예, 괴수 같아요. 괴수. 흘러 넘치는 힘. 네, 흘러 넘치는 힘. 의자가 아, 지금 의자의 진동이 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넘치고 있으니까 네. 좀 덜 넘쳐요. 아 네. 네. 자 앞으로. 흔들려갖고 네, 마샬 그렇습니다. 마샬로 넘겼습니다. 마샬 프리앰프 진공관을 건드리고 있죠. 네.
센터. 네. 세다 세다. 이건 아. 진짜 얘는 그냥 DNA가 진짜 락이네요. 그냥. 락이다. 야, 얘는 네. 그냥 락이다. 그냥 락이죠. 네. 뭐, 알지는 뭐 그렇게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메이킹을 락킹하게 좀 한번 해보시죠. 네. 네. 락앤더 메이킹입니다. 이제 지금 들리세요? 이 부스터 걸리는 소리. 프리즘 켜놓은 것 같아. 지금 프리즘 아, 이제 저희가 이제 클린션 할 때 웬만하면 좀 프리즘을 좀 밟아서 힘을 네. 좀 주려고 하는 편인데 지금 프리즘도 안 켰거든요. 이미 프리즘 들어간 소리가 네. 나죠. 프리즘 키면요. 오, 게이 걸린 거 봐. 프리즘 끌게요. 네. 시계 시켰어. 개인이 10시 방향인데 지금 개인이 9시에서 10시 사이 10시 거시기거든요. 네. 나오네. 맞아. 이런 기타랍니다. 마샬게인. 잘 들어봤습니다. 뭐 이거는 진짜 뭐랄까 은총 씨가 아까 뭐 서태지 노래들을 많이 쳐주셨는데 그런 리프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 락, 메탈, 하드코어 뭐 이런 네. 쪽에 네, 진짜 딱 치면은 그런 느낌이 나는 아주 강렬한 개인 사운드였습니다. 이게 간만에 시원하면서
리프를 이렇게 많이 쳐본 것도 맞아요. 네, 거지. 리프를 근데 치니까 정말 찰떡이네요. 네. 이거는 클린톤보다 개인 톤으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풀로 해놓고 쓸 확률이 그렇습니다. 훨씬 높을 것 같아요. 비율로 치면은 뭐 클린톤 쓸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 뭐 사실 근데 이렇게 쓰면 할 수는 있겠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 기타의 용도가 과연 이건 아니지. 뭐 이거 하려고 살 필요는 없지. 이걸 하려고 한 것이 우리는. 이 기타로 무엇을 해야 한다? 이거 해야 된다. 된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운드를 진짜 이미 충분히 들은 것 같지만 그래도 시연까지 마저 듣고 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아, 오늘 이거 시연을 보통 때 같은 좀 약간 보통 때 잘하시지만 오늘 이렇게 술렁술렁한 게 없고 그냥 그렇게 다 기가 막히게 오늘 쫀득쫀득하게 네. 이렇게 다 하셨어요. 8820의 진짜 그 아까 리프 톤 박람회는 아주 즐거웠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이게 네. 정말 그 락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기타들이 많긴 하지만 알바네즈야 말로 그 이때까지 뚝심 있게 그 자리를 지켜온 그 사운드가 정말 다시 한번 확인되는 기타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알지 뭐 기가 막힌 사운드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네. 했는데 3만 5천 명이 뭐니 이게.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네 오늘 499만 8천 원짜리 알지 8820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 기타의 단점을 잡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팔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팔팔하다, 팔팔이공, 팔팔하다. 저는 돌아온 락커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잊고 있었던 진짜 미친 네. 락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 원래 이랬군요. 네, 원래 이랬죠. 일단 499만 8천 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높긴 합니다만. 근데 뭐 락기타로는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 약간 그 우리가 500만 원 넘어가면 탑 비용이 약간 안 느니까 사장님이 일부러 499만 8천으로 한 게 아니다. 탑 비용이 좀 느라고. 네. 점수를 뜨면 네 8.5, 8.0, 9.0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균 8.5가 나왔네요. 요거는 그 저는 순전히 개인 톤에만 드린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가 막혔어요 개인은. 저는 사실 뭐 형님 말씀처럼 개인 소리 들으면 사실 10점짜리인데 10점짜리인데 가격이 적구나. 맞아요. 너무 가격이랑 뭐 활용도랑 뭐 요즘에 뭐 장르적인 트렌드를 생각해 봤을 때 근데 정말 좋은 기타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만듦새 보실까? 그러니까 노벨존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딱 그 제이
제이크라프트의 제이커스텀의 그런 사운드를 충실히 뽑아주는 소리라면은 거기에다가 얘는 한 술 더 떠갖고 다 죽어! 이런 느낌인 거죠. 넘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노벨존보다 한 술 더 뜨는 사운드이기는 해요. 이걸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진정한 락 사운드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유튜브 영상 중에 그거 보셨어요? 남매끼리 싸우는 건데 네. 그 모자가 자기 쓰고 간다고 네. 그 누나가 꺼져 이래요. 어. 꺼져! 막 그거. 네.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동생이 이기잖아요. 어쨌든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꺼져! 했는데 꺼져! 이런 이런 꺼지면 세게. 아무리 옆에서 누가 소리를 질러도 얘가 지르고 나면 얘가 이긴다. 그 얘가 이긴다. 결론은 얘가 다 이겼다. 그런 느낌. 뭐 네. 다 꺼지게 만든 기타. 네. 네. 8820 같이 보셨습니다. 네. 자, 요거는 그래도 다행히 안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네. 이거 해야죠. 일어나라고 하면 이제 대충 하고. 네, 네, 야, 아까 최피디님이 양아치들 같아요. 야 진짜. 자 오늘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으니까 앉아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네. 얇으니까.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방구석 민 양성합니다. 기어 타임스. 야자. 소가.